저는 이 앞에다가 돼지고기를 이렇게 준비했어요. 김치와 함께 뭐 퍽퍽한 부위보다는 저는 지방과 고기가 적당히 붙어있는 목살을 준비했어요. 근데 여기에 삼겹살을 하게 되면 지방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아, 네. 그렇다고 좀 지방이 너무 없는 부위라면 퍽퍽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목살을 준비했는데요. 1cm 두께로 썰어가지고요. 600g을 준비했어요. 칼로 반을 잘라놓은 거예요. 네. 김치에 말기 편하게. 아. 그러면은 임장 이제 지금 만다는 거는 싹 쌀 거잖아요. 네. 그러면 속까지 이게 깊이 간이 잘 밸까요? 제 생각에는 그 고기의 간이 썩썩 배게끔 그 고기에다가 칼집을 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오, 그것도 좋은 방법이다. 네. 칼집 넣는 방법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어요. 뭐예요? 그래요? 고기에다가 양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양념을 하게 되면 두 가지 효과가 있습니다. 돼지고기에서 날 수 있는 잡내를 없앨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양념이 쏙 빼요. 아, 근데 같이 요리하는 게 아니고 돼지고기 먼저 따로 양념을 하신다고요? 그럼요. 아니 근데 그렇게 되면 오히려 더 좋은 게 이미 김치는 양념이 돼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고기를 쪘을 때 그 김치의 맛으로 이제 고기를 느끼는데 이미 고기에 양념이 돼 있는 거에 또 김치까지 양념이 돼 있으면 더 조화롭고 더 맛있겠네요. 아, 그러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돼지고기에 맞는 양념을 할 거예요. 양념은 딱 세 가지만 넣을 거예요. 네. 오. 자, 그러면 양념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네. 자, 여기에 볼에다가요 돼지고기 썰어놓은 걸 다 넣어주시고요. 네. 그다음에 된장은 세 큰술이에요. 아, 역시 된장. 돼지고기에 된장. 네네. 네. 아까 제가 알려드렸죠? 네, 된장. 들어가줘야죠. 여기에 은은한 단맛을 내줄 맛술 다섯 큰술이에요. 맛술. 여기에 다진 마늘 두 큰술이에요. 그렇게 세 가지요? 이러면 끝. 와우. 와. 진짜 별 양념 안 하는데. 그러니까 잡내도 작고 간도 쏙쏙 빼고. 근데 임장 돼지를 너무 심하게 다루는 거 아니에요? 아유. 쏙쏙 배야죠. 어떻게 다뤄야 되나요? 아니 막 세게 막. 아 그럼요. 그렇다고 막 저기 할 필요는 없지만 약간 이렇게 힘을 줘서 이렇게 묻혀주면 속까지 양념도 잘 들어가고요. 그러니까요. 된장이 간도 되면서 잡내도 잡아주고. 네. 네. 굉장히 좋으네요. 자 고기 양념은 끝났습니다. 와. 네.